본래 기와 위에서 자라나는 신비의 약초. 와송은 예로부터 생으로 갈아서 먹거나 말려서 달여 먹는 천연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더 보여줄 것이 많다는 주인공. 또 한 가지 귀한 보물을 앞으로 안내하는데요. 요것은 개똥숭인데 일반 쑥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항암제 부담도 1200배 정도 이 항암 효과가 높은 것이 이 개똥숭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정말 암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개똥숭, 와송, 민들레 등의 산야초들은 최근 연구에서 항암 효능이 있는 성분들이 밝혀져서 항산화나 항암 등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개똥숭은 기존 항암제보다 1200배 이상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암과의 전쟁을 위해서 고이 키워온 약초들, 이제 몸속으로 들여보낼 시간. 암으로 아프고 나서부터 계속 이거를 먹고 있었어요. 개똥쑥 특유의 씁쓸한 맛은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훨씬 줄어드는데요. 준비 과정도 간단해서 신선한 개똥쑥과 요구르트를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몸에 좋은 개똥쑥 주스 완성! 한 방울도 남기기 아까운 개똥쑥 주스, 주인공은 대체 얼마나 마시는 걸까? 하루에 아침 저녁 두 잔, 몸이 건강이 아주 좋아지고 뭐 이래 치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개똥쑥 주스로 시작되는 하루의 건강관리. 이제 주인공의 진짜 건강식단을 들여다볼 차례인데요. 지금 요리할 거는 저 새비름 김치하고 참비름 나물,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 줄기와 잎. 이 음식들이 전부 저 항암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건강에 다 좋은 음식이거든요. 평범한 배추김치는 그만. 밭에서 직접 키운 유기농 쇠비름으로 김치를 담가 먹는다는데 쇠비름이니까 쇠비름. 쇠비름 김치에 꼭 들어가는 마지막 비밀 레시피. 부엌 한쪽 면을 가득 차지하고 있는 이건 뭔가요? 이게 다 효소입니다. 효소요? 예. 아내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각종 산야초 효소가 건강의 비밀. 암 환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식탄입니다. 암 환자들이 화학 조미료보다는 안 많게도 천연 조미료가 좋을 것 같아서 효소를 담아가지고 천연 조미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약초로 만들어진 반찬들. 이쯤 되면 정말 밥이 보약이네요. 드디어 유기농 약초 밥상 완성!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인가요? 꿀맛 같은 건강 식단으로 밥 한 공기쯤은 거뜬히 비우는 주인공! 제일 처음 아프고 나서부터는 절대 육류는 아예 그만 금식을 하고 효소와 야채로 오늘까지 계속 이래 해가 좋아서 내 몸까지 건강을 지켰는데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 집사람의 덕인 줄 생각합니다. 마지막 건강 비법은 나만의 행복 노하우를 찾는 것.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정원을 보고 있노라면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는 덕정씨. 이 애들은 보면 내가 기분이 좋지. 얘네들이 내만 보고 빵긋빵긋 웃고 앉았잖아. 항암 치료로 힘들었던 몸을 조금씩 움직이게 해준 것은 평소 좋아하던 정원 가꾸기. 암 환자들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 자기 좋아하는 일 찾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게 거기서 엔도르핀이 많이 나와가지고 건강이 좋아지지. 취미 활동은 꼭 야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온 집안이 들썩들썩 즐거운 시간을 늘 함께 만들어가는 부부. 이제 와서 생각하니 꿈만 같은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숨쉬는 원리는 환자라고 환자라는 것을 이제 뿌리고 아주 기분 좋아. 그래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야.
암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긴 이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버린 주인공.